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자회사에 종사 중에 있으며 위험물 기능장 자격 취득을 결심한 이유는 현재 종사 중인 회사의 부서를 변경하기 위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 준비 시간은 20년 10월부터 인강을 신청하게 되었고 69회 이제 실기 시험 치는 날까지 약 5에서 한 6개월 정도 필기와 실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위험물 기능장 비전공자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업무 분야를 변경하고자 위험물 기능장을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비전공자이다 보니 위험물 반응식이 처음에는 공부하기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승훈 교수님의 강의를 착실히 듣고 학습하면서 나중에는 오히려 반응식이 제일 쉽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위험물 기능장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폭넓고 깊은 학습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위험물 안전관리법, 뭐 시설 기준 과목은 외우고 외워도 기억에 잘 남지 않고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기출 문제나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서브 노트를 만들었고 출퇴근을 하면서 그리고 점심시간에 시간을 이용해서 조금씩 암기한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는 이렇게 파일을 이용해서 이 안에 A4 용지에 그 내용들을 작성해서 이렇게 외웠던 것 같습니다. 여승훈 교수님 온라인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께서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외웠던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퇴근 후에 주중에는 2시간에서 한 3시간 그리고 주말에는 6시간에서 8시간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책을 봤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공부는 교수님 기출 문제 강의만 한 3번 정도만 반복적으로 들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기가 문제인데요. 실기는 외워야 하는 게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과 교수님이 강조한 내용을 서브노트에 작성하여 외웠던 것이 시간 절약과 기억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서브노트 작성법은 특별한 게 없고 그때그때마다 모르거나 외우기 힘들었던 것을 기록하고 외웠던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로서 독학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오프라인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인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강을 두 번에서 세 번 정도 반복하여 학습하였던 게 전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학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필기, 실기, 시험 일정을 보시고 학습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사전 계획부터 수립하는 게 필기 시험의 빠듯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필기 합격 후 실기 시험까지 약 6주 정도의 시간으로는 실기 공부를 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기 시험 3개월 전부터 조금씩 실기 공부하기를 조언합니다. 위험물 기능장 시험자 여러분, 새로운 도전에 합격을 기원합니다. 화이팅!